여기가 이제 사츠키님 집이잖아요. 네네. 뭐 집 소개 한 번만. 하여튼 이사를 한 지 너무 진짜 얼마 안 돼서 여기가 그래도 제 주방인데 솔직히 뭐는 없지만 그래도 중독자 출신치고 집이 깨끗한 게 아닐까 싶어요 저는. 아 뭐 주방에서 그러면 뭐 자주 해드시나요? 네 거의 해먹고 저 좀 한식 위주요. 요리를 그동안 못 해먹었어서 네. 좀 해먹는 위주로 좀 이제 건강하게 하려고 좀 하고 있어요. 아 제가 진짜 집이 지금 뭐가 없어서 여긴 지금 제 침실이고 여긴 제가 키우고 있는 애고 지금 집이 사온 지 진짜 너무 얼마 안 돼서 뭐 없어요. 딱 있어야 될 것만 있고 채워가고 있는 한 달밖에 안 됐어요 이사 온 지. 지금 스튜디오나 이런 거는 제 집에 일부러 안 해놨고 아예 친구들 쪽이 아니면 아예 좀 대여를 해서 음악 생활을 하고 있어요. 여기서는 좀 제가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위주로 좀 집을 두고 있습니다. 저는 진짜 요즘 제가 제일 많이 하고 있는 성경책이요. 아. 네, 여기 성경책이랑 뭐 관련 기독교 관련 책 읽고 있어요. 네, 그냥 저것만 있으면 되지 않나. 네, 저는 사츠키라고 하고요. 래퍼로서만의 삶을 살기보다는 이제 좀 다양한 걸 많이 하고 있는 네, 사츠키 본명 김은지입니다. 이제 지금은 현재 테니스 코치로 거기 취직을 해서 평일에는 테니스 코치로 하고 또 주말에는 교회 찬양팀을 하고 있고 마약 관련 이제 예방 교육 차원에서 이제 또 교육청 자료로도 인터뷰를 하고 이제 좀 그런 걸 살고 있죠. 지금. 아니 테니스는 원래 좀 전공이 테니스. 아예 7살 때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원래 했었어요. 전 아예 선수 생활을 했었어요 원래. 옛날에 테니스를 진짜 겁나 열심히 해놔가지고 그나마 지금 체력이 제가 그런 걸 건드렸어도 좀 살아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. 근데 테니스를 어릴 때부터 하셨다고 했는데 그 음악은 어떻게 하다가 시작을 하게 되셨는지. 음악? 근데 좀 어릴 때부터 좀 유별나긴 했는데 네. 제가 고3 때 에어로빅 강사를 했었거든요. 아 뭔가 이거를 평생 하기에는 좀 진짜 뭔가 좀 내가 하고 싶은 게 없나 하다가 그냥 무작정 엄마한테 이제 나 음악 할 건데 내가 1년 안에 성공 못해서 오면 엄마 하라는 대로 하겠다 하고 서울로 왔죠. 지원을 받아서. 근데 이제 사츠키로 이렇게 하자마자 갑자기 팍 뜬 거예요. 고3 때 에어로빅 강사를 그만두고 네. 이제 그죠. 갑자기 19살 때부터 이제 네 뭐 배운 것도 아니고 그냥 갑자기. 갑자기 그때가 이제 고랩 영상 딱 찍을 그 시기. 음악을 이렇게 하다가 제일 중요한 얘기로 넘어가 보자면은 어떻게 이제 그렇게 마약이라고 하죠? 아 괜찮아. 어떻게 그걸 접하게 되셨는지. 마약이요? 일단 그 당시 제 주위는 뭐 약을 한 사람도 없었고 막 피폐한 사람이 딱히 많이 없었어요. 근데 제 음악을 어떤 사람이 듣고 그 저를 중독시킨 장 본인이죠. 그 오빠가 아까 내가 친하다. 근데 내가 너 음악을 들려주니까 다 좋아하더라. 여자의 노래에 되게 충격을 받았다. 와서 같이 작업을 해보자 해서 갔는데 그때 딱 갔을 때 저 빼고 다 약간 다 은박지를 들고 있는 거예요. 은박지요? 네. 근데 저는 그 당시에 너무 어려가지고 진짜 스무 살이었어가지고 그 은박지를 보고 아 그냥 은박지 사람이 들고 있는 은박지라고 생각했지 마약이라고 생각 못한 거예요. 그때까지만 해도 뭐 정신과 약이나 뭐 그런 거를 저는 해본 적이 없는 아무런 경험이 없는 그냥 20살 여자였는데 이제 그때 다 계속 안 하고 작업 안 하고 다 이지랄을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아 좀 작업하자 나 심심하다 언제 작업하냐 했는데 아 그 전에 뭐 너가 좀 했으면 하는 게 있는데 뭐 이거 좀 해볼래? 이런 거에서 마약 아니라고 이거 합법이라고 병원에서 처방받을 수 있고 뭐 여자로 치면 생리통도 없애주고 마약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한 번만 해보라 한 번만 해서 아 그래 해서 제가 좀 넘어간 거죠. 해보고 그래도 네가 싫으면 그때 안 주겠다 해보라 해서 이렇게 빨대를 이렇게 저한테 물려줘. 어떻게 생겼나요 그 은박지? 그러니까 은박지를 이렇게 한 이만하게 네. 이 손바닥만하게 있어요. 네. 그 가열을 해요 네. 라이터를 이렇게 빨대를 뭐 그러면 그게 녹아서 연기가 쓱 나오거든요. 그거를 흡입을 하는 거예요. 은박지를 가열하고 그 은박지 위에 올린 빨대로 네, 그거를 흡입을 하는 건데 한입 하자마자 이제 그때 뭔가 이렇게 확 몽롱해지는 것도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잘 가르더라고요 저한테. 그 남자분이? 네. 진짜 저 솔직히 만나면 솔직히 진짜 하나님한테 허락받고
머리 한 대만 내려치고 싶거든요. 진짜 이렇게 패고 싶어요 진짜. 그분은 지금 근황이 어떻게 되나요? 걔가 아직도 중독인 걸로 알고 있어요. 미친 거죠 솔직히. 저뿐만 아니라 그 오빠 하나 때문에 서울에 싹 다 퍼진 거니까. 그 당시에 뭐 잘가 소리까지 들으셨잖아요.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? 그러고 나서 딱 거짓말처럼 15분? 좀 지나니까 좀 손발이 많이 차갑고 뭔가 숨이 자꾸 좀 답답하고 공황 증세 이제 발작 오기 전처럼 이게 되는 것 같았는데 그걸 해야만? 하 이러고 좀 제정신인 것처럼 이제는 제정상인 것처럼 심장 박동수가 그렇게 바뀌어요. 그게 펜타닐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? 네. 마르고 뭐 밥 안 먹는 건 기본이고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. 그냥 이것만 있으면 된다니까. 같이 있어도 서로 대화가 안 돼요. 그냥 아니, 이것만 있으면 돼요. 펜타닐 말고 다른 것들도 해보셨나요? 그 알려준 오빠가 너가 근단이 왔을 때 이 약이랑 이거를 먹으면 네가 좀 잡힌다 이러면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정신과 약물 시작해서 걔 수법이 왜 그랬냐면 그럼 제가 찾을 거 아니에요. 네. 그럼 얘한테 중독도 아니고 얘한테 신뢰가 있으니까 얘한테 살라고 할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아프면은 그게 피면은 괜찮아지니까 고객처럼 하는 거예요. 그 뭐 금액대는 어떻게 되나요? 10장이 한 15만원, 16만원, 17만원. 근데 진짜 그때 생각하면은 아찔해요 저는 진짜. 전 심정지가 4번이나 왔었어요. 어우 어떻게 끊으셨는지. 저는 저 주변에 어떤 오빠 한 명이 나도 너처럼 약물 중독이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가 됐다. 그래서 저는 우리 집이 기독교니까 알고는 있는데 솔직히 좀 안 믿었단 말이에요. 근데 이제 교회를 가서 그날 좀 설교를 듣는데 눈을 감으면 갑자기 뭔가 귀신이나 이런 것들이 막 기어서 나오는 형상이 나오다가 눈 딱 뜨면 목사님 잘 설교하시고 있고 꼭 제가 가는 걸 막으려고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. 막 그냥 압도당했어요. 좀 어떤 강력한 그 임재에 압도당해서 확 그냥 진짜 홀리스피릿 그냥 팍! 근데 그날 약이 다 끊겼어요. 공황장애나 이런 게 다 그냥 제가 예수님 한순간에 다? 네! 믿겠다고 좀 결단했었어요. 내가 정말 예수님 믿어서 이걸 다 끊고 내가 정상으로 살아서 진짜 이제는 다른 세 사람을 변화할 수 있다면 난 진짜 믿고 싶다고 하면서 제발 도와달라고 막 이렇게 엄청 호소를 했어요. 하나님이 저한테 얘기해 주시는 것처럼 마음에 갑자기 뭔가 평안이 싹 이렇게 오고 신기하고 그날 이후로 제 인생이 다 바뀌었죠. 제 생각 그래도 말씀은 꽤 잘하시는 편 같거든요. 그래도 그 경험자 분들 치고는 아 그죠 맞아요. 그래서 이건 인간의 힘으로 될 수가 없어요. 진짜 그냥 종교 생활이 아니에요. 이건 단순한 종교 생활이 아니다. 그죠. 아. 진리죠. 그러면 사채키님이 보셨을 때 아 쟤는 지금 약물 중독자구나 딱 보이나요? 아 보이죠 당연히. 다 보이나요? 저는 끊었건 안 끊었건 저는 그냥 그 사람 눈 보면 다 보여요. 아 그래요? 눈만 봐도 뭐 건드렸는지 다 보여요. 와 그래요? 저는 뭐 한 거 같아요.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죠 여기서 얘기 못 하잖아요. 아 그래요? 아 재밌는 분이시네. 그죠. 그러면 우리 그 슈퍼비 랩하고 날 때 그때는 아 그때는 애기였죠. 아무것도 모를때 그때는 이미 그 중독 상태. 아니요 건들기 전이에요. 아 그럼 아 그래요? 그때는 건들기 전이에요? 네. 그럼 그냥 이로하는 건든 거예요? 맨정신으로? 아 네. 아. 왜 그랬지? 되게 착하잖아요 로한 군. 아 네. 아. 그때는 제가 좀 광기가 있어서 그랬는데 그때 왜 그랬지? 근데 좀 너무 아 덥다. 진짜 가끔 그때 보거든요? 그게 유튜브 뜨잖아요. 네. 아, 병신 새끼 왜 저랬지? 이러면서 뭐 하세요? 오늘 사치키님 촬영하고 왔잖아. 아, 근데 대단하더라. 그 마약 저게 중독이 되게 심한데 그거를 딱 성령의 힘으로 딱 이겨내시고 뭐 테니스 코치도 요즘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되게 건강한 삶을 살고 계시는 거잖아. 종교 활동도 하시고. 맥렘님은 약혼이 없었어요? 마약? 난 한 번도 없었어. 야 그것도 좀 잘 나가는 래퍼들한테만 권유하는 거지 뭐. 뭐 잘하고 잘 나가고. 숱도 없었어. 뭐 담배 권유도 없었어 나는. 바로 또 다음 앨범 준비해야지. 다음 앨범 바로 만들어 가자.